Et à combien de charges par mois? 110 euros avec le chauffage collectif. 존재금 없이 무료하게 사는 부동산 중개업자 세바스티안. Un peu cher mais c'est pas mal. 사실 그는 남의 외모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해내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죠. Bonjour. Je suis Charles Beaumont. C'est un peu cher mais c'est pas mal. 그렇게 타인의 인생을 그대로 훔쳐 살던 그가 이 모든 것의 회의를 점점 느낄 때쯤 Je vais vraiment changer. Mais c'est le seul moment où je me sens vivant.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앙리가 나타나죠. Je lis en eux comme une partition. Et vous? Quand je vous regarde, je n'aime rien. 자신이 동경하던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앙리. 결국 그는 모방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타인의 삶을 훔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거부한 채 남의 인생을 모방해 살아가는 이인성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 얼굴 도둑. 주연 배우 마티우 카소비치는 장장 4시간에 걸친 분장을 감내하며 무려 1인 5역을 완벽히 소화해냈죠. 악리의 집에서 혼자만의 놀이에 심취해 있던 그때 인기척을 느끼고 불안해진 그는 서둘러 밖으로 빠져나가 보지만 낯선 여인이 그를 막아 세웁니다. 사실 그녀는 앙리의 옛 연인이었죠. 그녀를 만난 후 앙리에게 완전히 감정이입된 그는 급기야 아이를 집으로 초대하는데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던 그때 예기치 못한 난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평생 가면을 쓴 채 남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고 진짜 나로 살아갈 것인가? 영화 얼굴 도둑이었습니다.